안녕하십니까. 왕사한입니다. 201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. 70만 명이 넘는 수험생들의 대학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험인 만큼 그만큼 중요한 시험이고요. 그래서 또 엄격하고 또 공정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. EBS 교육초대석, 오늘은 수능 출제위원장이신 안태인 교수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뭐 수능 출제 위원장으로서 고생이 많으셨죠. 예. 어떤 것이 가장 큰 고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 안에서 이 완전히 그 외부와 그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32일간 그 출제를 담당하는 일이 아주 어려웠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뭐 그토록 그 각고의 노력을 이제 통해서 출제가 되었고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렀는데 먼저 그 수험생들의 반응이 어떤 것 같습니까? 예, 그 상당히 많이 그 수험생들은 그 EBS와 연계해서 70% 출제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시험 결과 그 학생들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어려웠다라는 그 반응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은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이번 수능 시험의 출제 경향이랄까요? 또는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방침이랄까요? 네.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? 네, 그 2011학년도 이 수학 능력 시험 출제 기본 방향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. 7차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수학 능력에 필요한 수학 능력이 길러졌는가를 갖다 측정하도록 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 금년 출제 기본 방향에서 특이 사항이라고 하면은 EBS와 연계하여 출제하는 것이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많은 학생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쉽게 출제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지만 예. 사실 보도를 보면은 참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많은 것 같고요. 특히 그 영역별 난이도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. 그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올해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예, 저희 그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그 전년도 수능 결과를 분석하면서 다음 해 그 난이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작년도 수능 시험에서 수리 가형이 좀 쉬웠었기 때문에 지난 6월, 9월 그 모의 수능 평가를 거치면서 난이도 조정을 했습니다. 근데 지난 그 9월 모의 평가 때는 그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번 그 본 수능 출제에서는 작년 보다가는 수리 가형을 조금 더 어렵게 하더라도 지난 9월 모의 수능보다는 조금 쉽게 한다라는 방향으로 했고 다른 과목에서는 그 난이도를 뭐 아주 미세하게 조정했지 크게 조정하진 않았습니다. 그랬군요. 그런데도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작년도보다 그렇게 크게 어렵게 출제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만 네. 네. 수험생들의 반응은 다르다 말이죠. 그 이유가 네. 어디 있을까요? 예, 그 아마도 그 EBS하고 연계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이제 사실 우리가 그 EBS하고 연계한다라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그 범교과적인 출제하던 범위가 좁아져서 EBS 교재 내로 좁아졌습니다. 네. 범위가.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출제를 하다 보면 문제가 좀 더 익숙하고 쉬운 문제일 걸로 학생 측에서는 기대했을 텐데 또 출제한 그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쉽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절한 그 변별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출제하면서도 변별력이 있는 문항을 일부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 준비가 잘 된 학생 같으면은 익숙하기도 하고 좀 그걸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데 비해서 준비가 좀 완전하지 못했던 학생 같으면은 체감 난이도도 좀 더 높았을 거로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그 이번 시험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. 네. 어떤 시험에 따라서는 사실 뭐 수험생들한테는 로또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 네. 시험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. 네, 네. 그 말의 의미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일 것 같은데요. 네. 그러니까 이 선택 과목 간의 그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번에 어땠습니까요? 네, 근데 이제 그 이 특히 그 선택 과목 그
과목 간 난이도를 같이 맞춰서 출제한다는 건 그건 대단히 어렵습니다. 그건 또 출제만 해서 되는 것이 그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수험생 자체가 과목 선택한 그 이 저 과목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.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맞춰서 그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걸 저희 그 출제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선택 과목 간에 쉬운 문항과 어려운 문항 수를 같은 수로 배치를 합니다.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출제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출제위원하고 검토위원들 사이에서 그 난이도 조정을 여러 번 거치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그 다른 과목 간에 선택 과목들 사이에서 교차 검토를 합니다. 예, 교차 검토를 통해 가지고 이를테면 뭐 생물 출제한 선생님들이 화학 문제를 같이 검토한다라든지 또는 물리하고 지구과학 관련된 과목을 서로 교차 검토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 과목 간 난이도를 적정한 수준에서 맞도록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. 뭐 제2외국어 한문 영역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 이 제2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해 놓고 그 문제를 풀어보기도 합니다. 네. 네. 그 결과 올해의 그 과목 간의 난이도 조절에는 성공을 했다는 자평을 하십니까? 아니면은 아직은 뭐 그건 저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. 이제 마지막 그 이 채점 결과가 나와봐야지 어느 정도 적중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. 그렇겠습니다. 좀 전에 EBS와의 그 연계에 관한 부분 이제 수차례 언급을 하셨는데요. 네. 먼저 그 70%라고 하는 그 당초의 발표 내용과 네. 예, 출제의 그 간에 어떻게 그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보시는지요? 예, 그건 뭐 저 당초 목표치 이상 달성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바로 이번 본수능에서만 그렇게 연계한 것이 아니고 본수능에서 그 연계한 것을 수험생도 경험을 해야 되고 출제위원들도 그 연계 출제를 경험을 해야지 그 이제 완벽한 출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 6월 모의 수능, 9월 모의 수능에서 각각 그 50%, 60% 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. 그렇게 해서 실시한 결과 그 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수험 준비가 잘 된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체감도가 높은 데 비해서 좀 덜 된 학생 같은 경우는 그만큼 그 미달된 걸로 생각하기도 했는데 이번 본수능에서는 뭐 제가 듣기에 뭐 이 학생 구분 없이 대